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 그러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국에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형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다 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그것 하나 그게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 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는 다 내가 지고 나의 의는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결국에는 깨닫고 깨달아 알아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기 8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다가오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한마디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을 내게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 이 어둠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그 세상의 사단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못나고 부족한 인생을 세워주셔서 모세의 자리에 세우시고 너도 전하라, 이들을 향하여 전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전하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마귀의 백성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향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너는 누구의 백성인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마귀의 백성인가?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주시면서도 분명히 가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잖아요. 마귀도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마귀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분명한 확정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말 들으면 싫지요. 내가 무슨 마귀의 백성인가 싶은데, 근데 마귀가 자기 호적에 우리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호적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영원히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허락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참으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모세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9절, 10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 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래, 지금 모세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로 하여금, 또한 바로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어떤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로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 우리 모든 인생들의 진정하신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하시는데,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묵과 땅과 또한 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말이죠. 묵과 그리고 물들이 이게 나누어지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과 짐승들도 다 서로 넘지 못할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무철 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들어 두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개구리는 개구리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하여금 사람이 사는 곳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참 왕이, 참 주인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도 그렇고 이 세상 바로의 백성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참 어리석은 것이 말이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보여주셔도, 아니 그 바로의 요술사들이 와가지고서 우리도 그런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아 자기들도 개구리를,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자기가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에 또 자기들이 나도 이런가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거기에 저주를 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이 세상의 인생들, 이 세상의 악의 영들, 이 세상 악한 원수들, 얼마나 참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도, 정말 개구리가 말이죠, 자기 침상에, 자기 밥그릇에 온 세상에 다 올라오니까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놀래가지고 제발 그래 너희들이 이제 나가거라 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마귀의 속성은, 마귀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어떤 선한 것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마귀는 끝까지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에 던져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 이 마귀의 세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세상의 악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나 자신이 온전히 세상을 향하여 죽어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딛고 있는 나의 모든 것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한량 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확실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악한 세력, 악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내 백성이 되라,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시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쓸데없는 인생,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버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으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악하게 악한 원수들이 역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멸망케 하려 하고 빼앗아가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만질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